오후장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역시나 이제 원전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건설 관련주가 오늘의 뭐 정책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, 결국은 뭐 후보 두 분이 다 이제 뭐 정책 관련해서는 건설 관련된 공급 위주였고, 특히 윤석열 당선자의 이야기는 결국 민간 공공사업으로 해서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게 명확한 공격이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,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. 여기에 따라서 뭐 건설주 중에서는 대형 건설주가 가장 합리적으로 좋겠다 말씀드리겠는데, 거기에 따라서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, 그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습니다. 그래서 빅3에 해당하는 뭐 여러 가지 뭐 탑티어들의 어떤 건설사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. 수주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건축, 재개발, 정비사업이 결국은 이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, 물론 GS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보셔야 되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부는 대형 건설사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. 올해 물량 관련된 분양 물량 가이던스가 27,491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물량 가이던스를 충족한 한다는 가정이라면 아마 건설의 건축 주택 매출액이 작년 6조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근데 25년까지는 7.5조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GPM 22% 정도까지 마진율이 올라오면서 캐시카우가 상당히 올라오죠. 거기다가 지금 신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수출이 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의 모듈러 주택 관련된 성장세가 들어오지면서 새로운 어떤 그 신사업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새롭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단이 대폭 증가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단이 약 8,700억까지 추정이 되는데, 이게 작년 대비 영업이익단이 약 35% 증가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주가 릴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한 국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타겟 PBR이 작년 PB 기준 뭐 상단 0.9배까지 올라간다 기준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거의 6만 원 가까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장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것이고,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. 손절가는 4만 1,500원인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조금 선반영으로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 권고드리겠습니다. 네, 정책과 관련해서 건설주도 올라왔습니다. 외국인들 매수세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GS건설을 꼽아주셨는데 오늘장 6%까지도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네요. 45,6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건자재 관련해서 리모델링 업체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. GS건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